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란의 역사 4부입니다. 224년에서 651년까지 약 400년 넘게 중동의 찬란한 문명을 일구었던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결국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당했고 이후 이란은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란의 고유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는 이슬람교로 대체되었죠. 이슬람 왕조의 지배를 받으며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독립운동을 아주 안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821년에서 873년에는 이란의 북동쪽에서 타히르 왕조가 세워졌으며 893년에서 929년에는 이란의 서북쪽에서 사즈 왕조가 있었고 867년에서 903년에는 이란의 서남쪽에 사파르 왕조가 919년에서 1062년에는 이란의 서쪽에 살라르 왕조가 930년에서 1090년에는 이란의 북쪽에 지아르 왕조가 934년에서 1062년에는 이란 남쪽에 부하이 왕조가 들어섰죠. 이렇게 아랍의 이슬람 세력이 대항하며 이란에서 자체적인 왕조들을 수립했다가 망하고 반복되던 기간을 이란의 역사에서는 이란의 막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이란의 왕조들을 한꺼번에 정리한 국가는 투르크족들이 세운 셀주크 투르크였죠. 하지만 셀주크 투르크는 이란 지역을 다른 이슬람 왕조에게 빼앗기고 마는데요. 바로 호라즘 왕국이었습니다. 1077년 우즈베키스탄 북서부의 오아시스 도시 호라즘에서 수립된 호라즘 왕국은 중앙아시아 최강의 이슬람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호라즘 왕국은 셀주크 투르크와 싸우며 셀주크 투르크로부터 이란 지역을 뺏어옵니다. 하지만 13세기 중반 중앙아시아 최강 이슬람국이었던 호라즘 왕국이 한 사람의 군대에 철저하게 짓밟히고 맙니다. 바로 징기스칸의 몽골군이었죠. 징기스칸은 이란 지역까지도 들어와 이란의 수많은 도시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과거 페르시아 문화 상당수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몽골 제국의 4대 대칸이었던 몽키칸은 1253년 동생 훌라구에게 아랍 원정을 맡겼습니다. 훌라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사이를 흐르는 아무다리아 강을 넘어 이란으로 진입해 이란의 알라무트를 휩쓸어버렸습니다. 훌라구의 몽골군이 이란의 알라무트를 공격한 이유는 시아파의 극단주의 암살 조직단이었던 하사신의 근거지가 이란의 알라무트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하사신은 시아파 내에서도 니자리파라는 분파에 해당했고 단순한 암살단을 넘어 도시국가에 준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슬람의 순위파, 크리스트교, 유대인들을 암살하던 대조직이었죠. 그러나 훌라구의 원정 때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훌라구는 1258년 이슬람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이라크의 바그다드도 점령해버렸죠. 1260년 훌라구는 시리아까지 장악한 뒤 이집트와의 싸움을 준비하다가 몽키칸의 죽음으로 원정을 중단하고 돌아와야만 했죠. 몽골의 5대 대칸이자 원나라의 황제로 등극한 쿠빌라이칸은 이란과 이라크 이때의 서아시아에 일한국을 건설해주고 아랍 원정의 주역이었던 훌라구를 일한국의 칸으로 임명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란은 몽골 제국을 구성하는 4대 칸국 중 하나였던 일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비록 일한국의 지배층은 몽골인이었지만 종교 자체는 이슬람을 표방하고 페르시아에서 이슬람으로 이어진 문화들을 흡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초원 본토나 원나라의 직할령인 중국 대륙과는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의 국가였죠. 일한국의 수도가 이란에 있었기 때문에 이란이 일한국 지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일한국도 처음부터 이슬람을 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초기에는 몽골식 불교를 강요했지만 일한국의 7대 칸이었던 가잔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일한국도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가 되었죠. 가잔칸 시절 이슬람 국가로서 일한국의 통치체제를 수립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인 라시드 아딘으로 몽골의 세계 정복기 역사를 집대성한 역사서 집사를 집필한 저자로도 아주 유명하죠. 풍부한 학식을 가지고 있던 라시드 아딘은 일한국의 여러 사회 정책을 관장하는 업무를 맡으며 일한국의 재상이 되었죠. 역사에도 능통했던 라시드 아딘은 동료 학자들과 함께 5년에 걸쳐 몽골 제국을 포함해 유라시아 여러 민족들의 역사, 정치, 사회, 종교, 식생을 아우르는 3부 구성으로 편찬한 역사서가 바로 집사입니다. 이름부터가 모든 것을 모은 역사라는 뜻으로 흔히 최초의 세계사 책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 사서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죠. 정치적으로도 라시드 아딘은 사회통합책을 추진하며 지방별 영주나 군벌들의 힘을 축소시키는 등 중앙 집권화를 꾀했고 일한국의 토지 제도를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일한국은 역사 전체에 걸쳐 시리아 지역에 패권을 두고 이집트와 다투었습니다. 일한국의 초대칸이었던 훌라구가 아랍 원정 당시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게 이집트였죠. 이후로도 일한국은 이집트 원정에 여러 차례 나섰지만 끝끝내 시리아 장악과 이집트 원정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역시 일한국도 그 서쪽 국경선이 자그로스 산맥과 거의 일치했죠. 과거 이란 땅에 세워졌던 헬레니즘 국가 셀레우코스 왕조도 시리아의 패권을 두고 이집트의 헬레니즘 국가였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수차례 시리아 전쟁을 벌였고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끝없는 전쟁을 벌일 때 주요 전쟁이 시리아 일대였고 몽골군이 세운 일한국 역시 이집트와 시리아 패권을 두고 경쟁하였습니다. 이렇듯 국가들은 바뀌어도 역사의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반복되나 봅니다. 일한국은 이집트와 싸우며 국력을 소모했고 하필 유럽발 흑사병이 여기까지 번져 일한국의 칸들과 그 왕족들이 모조리 죽으면서 1335년 일한국이 돌연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일한국 해체 후 이란 땅에는 다시 여러 군벌들이 난립하는 혼란의 치세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중앙아시아에 있던 또 한 명의 새로운 역사적 거물이 나타나 혼란의 치세를 정리하니 바로 징기스칸의 후예를 자처했던 티무르였습니다. 티무르는 투르크 계열의 유목민들과 투르크화된 몽골인들을 이끌며 중앙아시아 땅에 티무르 제국을 세우고 삽시간에 중동과 중앙아시아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이란 역시 티무르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죠. 티무르는 이란 땅에 대해서는 이란의 군벌 및 영주들에게 자치권을 허용해 주었고 티무르 제국 치세 하에 이란 땅에 존재하던 토후국을 백양왕조라고 부릅니다. 백양왕조의 지배층은 투르크 계열이었고 페르시아 이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페르시아의 후예임을 규정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게 이란이 이슬람 왕조, 셀주크 투르크, 호라즘 왕국, 몽골의 일한국, 티무르 제국의 지배를 거치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이란 땅에서 섞였기 때문이죠. 1507년 티무르 제국은 우즈베키스탄에게 멸망당하고 말았고 이듬해 1508년 백양왕조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백양왕조를 무너뜨린 건 오랜 외세 지배의 역사를 겪던 이란 땅에서 이란인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했던 이슬람 왕조, 사파비 왕조였습니다. 민족성 측면에서 페르시아가 아닌 이란으로서 이란의 역사는 이 사파비 왕조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이란을 지배해왔던 외세 이슬람의 왕조들 대부분은 순위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란은 시아파잖아요? 시아파로서 이란의 시작은 바로 이 사파비 왕조부터랍니다. 사파비 왕조의 1대 황제는 이스마일 1세, 이란에서 태어난 이란인이었고요. 이스마일 1세는 시아파 교단의 사파비 교단을 만든 후 일종의 군벌로 성장해 1508년 이란을 지배하던 티무르의 백양 왕조를 무너뜨리고 사파비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스스로 이란의 샤를 자칭했죠. 마침내 오랜 외세 지배의 역사를 끝내고 이란만의 역사를 부활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사파비 왕조 전성기 때는 그 영토가 옛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거의 동일했으며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싸웠다면 사파비 왕조는 오스만 제국과 만성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파비 왕조는 사치스러운 샤한샤들이 연이어 집권하면서 국력이 쇠퇴했고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며 국가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그나마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명장 나디르샤가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며 사파비 왕조를 지켜냅니다. 하지만 어느 역사서에서나 명장이 출현하면 명장을 시기하는 왕이 있는 법이죠. 나디르샤 장군은 사파비 왕조의 샤한샤로부터 미혹을 받았고 1736년 나디르샤가 정변을 통해 직접 샤한샤에 등극하며 사파비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단 샤한샤가 된 나디르샤는 옛 명장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각종 폭정을 일삼으며 민심을 잃었고 이번에도 이란은 지리멸렬 찢어지고 말았죠. 1794년 이란의 카자르 왕조가 들어서며 다시 혼란을 수습하고 이란을 통일했습니다. 카자르 왕조가 이란의 역사에서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날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을 수도로 삼은 최초의 왕조였다는 겁니다. 단 카자르 왕조는 이란의 흑역사라고 불리는 왕조였는데요. 카자르 왕조의 지배층들은 너무나도 무능했고 그 무능한 행정의 결과 200만 명이 대기근으로 아사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대 세계사는 근대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는데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노력도 있었으나 보수파 기득권 귀족들에 의해 좌절된 이후 이란은 근대화에 뒤처지게 되죠. 그 사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란으로 침입해 들어오는데요. 이제부터 서양과의 국제관계에 얽히게 된 이란, 이란의 종주권을 두고 다툰 두 제국주의 국가는 바로 영국과 러시아였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